이제 제 말은 제자를 보면 불릴 제자가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님들도 하위 신령, 업신령, 복신령님이라고 있어요. 하위 신령은 뭐냐? 뭔지 알아요? 낮은 신령이? 그게 아니라 혜민이 할아버지 모셔놓고 노래방 가는 거. 제자들 보면 혜민이 할아버지 모셔놓고 노래방 다니고 막 술집 다니고 이런 애들 많잖아. 응? 신령님도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굳이 등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인간이 알아듣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도가 안 닦인 조상이 실린 거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셔놓고 어디로 가냐? 술집으로 가. 모셔놓고 노래방 가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업신령은 뭐냐? 모셔놓고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분이 나를 돈을 벌려주지는 못하는 거야. 내가 돈, 나한테 돈을 벌려줘야 다, 모든 걸다 막, 다 닫고 할머니 일만 하잖아요. 근데, 안 모시면 안 되고, 집안이 뭐 뒤집어진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먹여서, 버려서 살려주진 못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런 분들이 그거에 업으로 모시는 거야. 그런 거는 가능해. 그리고 복신령님은 뭐냐? 이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이거 같은 경우에 속어예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솔직히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돈을 벌려주시는 신령이. 일을 안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고 벌려주시는 먹을 거 입을 것만 가지고도 먹고 남고 쓰게끔 해주시는 거그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왜 누군데 다잘 불려줄 것 같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나는 10년 만에 잘 됐어 20년 만에 잘 됐어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같은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시기가 오래 묵었다고 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예인들 봐봐요. 뜨는 애들은 나오자마자 뜨는 애들도 있잖아. 그죠? 나머지는 자기 관리인 거고. 관리를 못해서 내려가는 경우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떴다는 거는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서 한쪽에선 재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외모가 뛰어나다, 노래를 잘한다, 연기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렇듯이 우리 같은 제자들도 다 각기 재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재주가 해가 무겁다 그래가지고 더 잘할 수는 있지만 없던 게 생기진 않아. 없던 신이 오진 않는다니까. 특히 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신도 계시고 조상신령님도 계시지만은 조상신령님이 앞을 서서 불려줘야지 먹고 사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 말이 뭐냐? 조상이 있으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천신만 너무 앞을 서게 될 경우에도 되게 힘들거든요. 조상신령님이 앞으로 가셔갖고 막 손님 보내주시고 이래야 돼. 근데 누가 죽어야 되는데 뭐 누굴 일부러 죽일 거냐고.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해가 무겁다 그래가지고 없던 신이 생기고 없던 연금이 생기고 이러진 않는다니까요. 진짜 그래. 요즘에 배워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내 골프장에 예전에 다녔을 때 우리 같은 직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골프장을 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하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신엄마랑 같이. 그런데 세상 세상 나는 처음 봤네. 난 인생 처음 봤어. 구판에서. 두 명이었는데 결론은 신 받은 지 나보다 오래된 거야. 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구판에서 우리 할머니가 해갖고 모셨어요, 청배로. 그랬는데, 세상 세상 동자가, 천상 동자라도 막 오도 방정을 다 듣고 먹을 것만 다 먹고 가서 공수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골프장 같이 다니던 직원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장님 논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슬 세운다 그러잖아요. 사슬을 세우는데, 1시 20분에도 사슬이 안 서는 거야. 그 원력이 있어야 쓰지. 그게 각계 뭐 TV에서는 어떤 데는 보면은 뭐 그냥도 채워진다 어쩐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연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도 리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제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영신제자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건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제자들이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우리 일하면서 내가 이거 보여주겠다. 이 시루가 있는데, 이거 봐봐. 이렇게 하고 세워요. 이거 보여요? 떡시루? 피디님? 더 돌려주셔야 돼. 이거 보여? 보이나?
비스듬하게 했었네요. 일부러 비스듬하게 세운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이 각도를 잘 못 맞춰서 그러는데 완전히 이렇게 세웠어요. 떡시루를. 그러면 이것도 과학의 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이게 선생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 우리 저기 신 아빠가. 아... 응,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거의 한 뭐라고 그러지? 옆으로, 완전 옆으로. 그리고 봐봐요. 이게 떡이 안에 들어있는데 끝에다가 집은 거잖아요. 보이죠? 가운데다 놓은 게 아니잖아. 응?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할 때 재금 있잖아. 봐라. 봐라. 바라에다가 쌀을 딱 떠가지고 여기서 우리 엄마가 들고서 어쩌고저쩌고 막 연보를 외잖아요? 쌀이 안 떨어져. 그럼 그것도 거기다 풀풀 썼다고 얘기할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건 그 친구가 결국에는 그 사슬을 못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등에다 이고서 거기를 그 도량을 여기 굿당이잖아? 여기를 한 10바퀴를 뚫었어.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리고 내가 오죽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도들이 물어봐. 저 신엄마가 한 말하고 여기 애기가 한 말하고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니? 어디 가사니? 가사니? 가사. 앞에 이제 국거리를 할 때 앞에 가사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뒤에 공수가 나가거든요. 근데 마치 학원 같은 데에서 무슨 애들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니까 뒤에가 결국엔 실력인 공수가 나와야 되는데 실력인 공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똑같냐고 물어봐요. 그렇게는 진짜야. 진짜로 진짜 그거는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제사 깎아먹긴 것 같아요.